이번 시간에는 165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무효, 취소 이거 할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법률행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복습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는데요. 법률행위가 무효다 또는 법률행위가 취소다 이런 말을 쓰려면 일단 그 법률행위는 성립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하죠. 그래서 무효 취소는 성립해 있는 법률행위, 성립하지 않았으면 무효 취소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무효인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잘 발생하다가 언젠가 누군가가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라고 하는 순간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효력이 소멸해버리는 거,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그냥 취소라고 하는 말을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지만 사실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모양을 잘 보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였다가 그 유효가 취소권 행사에 의해서 무효로 바뀌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정반대의 효과가 있다가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효과는 똑같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효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이 부당이득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그 반환의 범위가 달라져요. 둘다 부당이득 반환은 똑같습니다. 반환해야 돼요. 근데 부당이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지만 부당이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여줘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여기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할 때 반사회적 행위, 즉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할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여기서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요거 두 가지만 좀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무효도 취소도 그 원인에 따라서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상대적 이런 얘기를 나눠서 하죠. 취소도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 취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혹시 갑하고 을이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행위가 무효다 또는 취소권 행사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됐다. 그래요. 처음부터 무효였다, 취소권 행사로 인해서 무효가 됐다. 어쨌든 이 법률관계가 무효다라고 하면 둘다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게 없는데 이 권리를 취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외형을 믿고 거래한 제3자 병이 있을 때이 병에게도 무효니까 너 권리 돌려놔라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이게 절대적 무효고 여기다가는 무효 주장할 수 없으면 그게 상대적 무효다. 할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고. 그래요. 그래서 제3자가 있을 때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자에게는 무효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상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절대적 무효 사유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사유가 있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그다음에 103조 위반, 104조 반사회적 행위, 이런 것들이 절대적 무효예요. 죄송합니다. 상대적 무효는 뭐냐? 상대적 무효는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됐을 때, 그다음에 통종의 표시, 이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하면 같이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있었죠. 이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도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상대적 취소인 거죠. 왜냐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비통 착사강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취소 사유는 하나만 남았죠.
뭐 있었어요? 제한 능력자의 의사 표시 취소 사유였다. 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요거요. 요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예, 이 급부는 부당이득이 예,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고, 여기서 부당이득과 관련돼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엔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되돌려주면 된다. 자, 요겁니다. 그러면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언제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누구나 언제나 주장할 수 있는데,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유효인 법률관계를 무효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만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척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제척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취소권을 소멸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법률의 행위는 무효 원인과 취소 원인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만취 상태에서 법률 행위했다, 미성년자가 그렇죠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법률 행위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있는데, 이중효가 있다 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 편한 거 입증해서 이걸 입증하든 이걸 입증해서 주장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물론 둘 다 주장해도 되지만 피곤하게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인정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무효와 취소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이론이고요. 자, 먼저 나오는 게 무효입니다. 무효. 법률행위 무효 요구하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효와 취소의 개념, 일단 성립해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무효. 성립한 법률행위 취소권 행사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게 하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다. 여기 본질상 소송상 보정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무효와 취소의 원인 거기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절대적 무효 강의원에 가면 확 103도 팔고 104도 판다. 그렇죠. 아마 한의원인가 봐요. 겁도 없이 103, 흰산 파는 건 좋은데 104 팔다가 걸리면 큰일 나죠. 그래요. 그 다음에 비통, 착사강, 그 다음에 절대적 재착사강. 이게 전부 취소 사유는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재착사강. 이건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원 확 103, 104,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29에 기출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요거. 여기 있는 거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로 한 매매계약, 여기 취소 사유에 해당하네요. 취소. 그 다음에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기망행위는 사기잖아요. 사기.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기. 사기잖아요. 사기.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거 103조 위반이잖아요. 이거 무효인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죠. 재착사가 이거 암기하고 있으면 이건 답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안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배운 거 없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이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것도 아마 쉽게 나오면 문제 맞히는데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자, 이제 무효 먼저 보시죠. 법률행위 성립한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첫 번째 줄 맨 뒤에 보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가 이행된 경우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다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면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이미 이행했으면 부당이득 반환. 지금 말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지만,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03조, 104조에 의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절대적 무효는 제3자 선악불문하고 무효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상대적 무효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무효 주장할 수 없는 걸 상대적 무효로 한다. 그래서 저 정리가 저렇게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는 거 이거 고르란 얘기예요.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 이거 고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정리해 놔야 이런 박스형 문제 같은 거 나와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이제 이중효의 문제예요. 무효의 원인과 취소의 원인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편한 대로 하나 입증해서 주장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밑에 무효의 종류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죠. 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둘 다 무효는 맞죠. 그 밑에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인데 민법상 무효는 당연 무효입니다. 민법상 무효는 당연 무효예요. 왜 민법상 무효가 당연 무효냐? 민법에 무효라고 해놨기 때문에 당연 무효인 거고요.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는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137조에 나와 있네요. 자,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냐?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됐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은 관할 건청에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도인은 갑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매도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을이다라고 하는데 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토지는 아직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건 무효라고 할지라도 건물은 거래 허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분리된 부동산, 별개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해달라고 을이 주장을 했는데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물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가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불허가로 떨어져 버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 버려요.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을이 취득해 토지 사용권을 그냥 취득해 버려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 사용권을 을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행사해 버리면 갑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있으나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고 잘못하면 똥에 대한 소유권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땅이 똥이 되어버리는 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거예요. 소송이 됐는데 우리 판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해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 받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 모두 유효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이전해줘라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인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예외적인 것보다는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갑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도 법률행위 하였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손해가 크니까.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없어도 당연히 이것만이라도 매수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됐을 때 우리 판사가 원칙을 적용해서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 받아서 토지 거래도 유효가 됐을 때 그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이전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일단은 일부 무효는 토지와 건물은 분할해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지 혹시 하나의 건물 중에 일부가 무효가 됐다 여기가 무너졌대요. 그럼 이 부분만 살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분할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 예,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다음 페이지 나오고요. 우리 판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건 없어졌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우셔야 됩니다. 그건 지우십니다. 이름 이 법률 안에 지금 토지거래허가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빠졌어요. 토지거래허가제가 다른 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부동산 중개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가요? 거길로 빠졌습니다. 이게 법명이 지금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서 그 매매계약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해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어떻게 해라?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지금 판시하고 있는 거고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이게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도 자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이제 판례의 행위, 판례에 관한 게 나오는데요. 그 유동적 무효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 밑에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지우셔야 됩니다. 법명이 다른 법이 적용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을 지금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여기 굉장히 좀 복잡한 게 관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 그다음에 174페이지까지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 그 복잡한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표류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요 내용 갖고 정리하십니다. 거기 판례도 조금 이렇게 다 나열되어 있으면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니까 제가 표로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그 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그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의 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려드리고 두 장을 넘겨보시면 지금 일부 무효의 법리 137조 했죠. 일부 무효의 법리 했고 138조는 이건 일부 무효의 법리였다. 그다음에 138조는 무효 행위의 전환입니다. 자, 무효 행위의 전환은요. A라고 하는 법률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법률 행위가 이거 자체는 무효입니다. 근데 내부를 잘 들여다보니까 B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게 유효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B 행위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고 표 의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A로 하지 않고 B로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이대로 놔두고 그냥 원래 지우고 B로 다시 써야 되지만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서 효력만 이걸로 바꿔서 쓰자 이렇게 전환해서 쓰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요식행위와 요식행위의 전환 요식행위에서 분료식행위로 전환, 분료식에서 분료식으로 전환, 또 분료식에서 요식으로 전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볼 건데요. 자, 요식행위가 무효랍니다. 무효인 요식행위를 유효인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가 두 가지 신분행위 두 가지 그 전환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식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분류식 행위의 유효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주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면서 이거 요식 행위거든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면서 도장을 잘못 찍어줬대요. 그럼 어음이나 수표로서는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차용증서로서 효력은 또 부여될 수 있습니다. 채권증서로서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건 쉬워요. 근데 분류식 행위가 무효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분류식 행위의 유효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것도 쉽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사용 수익도 하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하지 않는다. 그럼 채권적 전세로서 그렇죠. 임대차의 효력은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정도고요. 문제는 분류식 행위가 무효일 때 요식 행위의 유효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 하나 써줬더니 그 차용증 지급기일이 차용증에 또 도장도 안 찍혔는데 지급기일에 은행에 갖다 집어넣으면 은행에서 돈 주느냐 어음으로 써먹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차용증을 어음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분류식 행위가 무효일 때 요식 행위의 유효로 전환할 수는 없고 나머지는 다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는 판례 4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례 4개 신분행위라고 하는 거 2개 있어요. 신분행위의 전환 2개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도 협의분할의 유효로 전환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판례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그 전환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요. 요거요. 자, 갑하고 을이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예, 갑이 밖에 나가서 나온 아기를 여기 출생신고를 합니다. 나온 아기 A를 출생신고를 하는데
아버지 갑, 어머니 을, 혼인 중의 자 이렇게 출생,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는데 아버지는 갑이고 어머니는 을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병, 그래서 혼인 외의자, 즉 인지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애 출세하는데 길이 막힌다, 출세길이 막힌다라고 해서 아버지 갑, 어머니 을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이건 내 아기가 아닙니다 라고 친생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친생자 출생신고로는 무효지만 애비가 뭘로 했을 때? 인지했을 때, 즉 혼인 외의자로 출생신고했으면 이게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남긴 유산을 분할을 하는데 이 부인이 얘한테 하나도 안 주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판례가 얘도 아들은 맞아요. 친생자는 무효일지 모르지만 인지의 유효 요건을 갖췄으니까 얘한테도 유산 나눠주라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꼭 친생자가 아니라도 유산은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신분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예, 또 하나 이제 신분행위는 뭐냐면 갑하고 을이 아들이 없다 보니까 딸만 일곱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얘를 신고할 때 직접 난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이 이 입양한 자기 동생에게 아버지 어머니 유산을 안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우리 판례가 친생자 출생신고는 뭐일지 모르겠으나 무효일지 모르겠지만 입양 있죠, 입양. 그렇죠? 친양자로서 효력이 있으니까 재산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신분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해준 사례가 하나 있고요. 상속의 포기입니다. 이 상속의 포기도 자 A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사망하셨는데 이분이 남긴 재산이 한 10억 정도의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에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형 두 분은 잘 살고 동생은 잘 못 사니까 형이 상속을 포기해서 동생한테 다 주려고 했는데 상속을 포기할 때는 90일 이내에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 기간이 지나서 한 200일쯤 돼서 상속 포기를 한 거죠. 이때 나중에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 포기 무효 아닙니까? 라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우리 판사가 상속 포기는 무효일지 모르지만 3자 간의 협의 분할의 유효로 인정을 한다. 협의 분할이 어떻게 됐냐? 0%, 0%, 100%로 분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전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재건축 단지가 있고 인근 토지를 재건축에 포함시켜서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 토지 시가는 10억이에요. 10억인데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이 궁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50억까지 불러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건 폭리를 취한 거죠. 폭리를 취해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찰나에 토지 소유자가 아예 그냥 10억에 매매할 걸이라고 했더니 50억은 무효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0억에 시가 10억이니까 10억짜리 매매로서 그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례 무효행위 전환에 요식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불료식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요식행위의 유효로 전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판례 4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었고요. 그 다음에 139조가 있습니다. 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인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무효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그래서 갑하고 을이 한 법률행위가 무효랍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합니다. 항상 이 추인은 그 원인을 알고 했어야 되고 원인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해야 되고 원인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추인하게 되면 이게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게 된다. 새로운 매매계약을 다시 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주로 이제 통정호의 표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통정호의 표시에 자 둘이 가장매매를 합니다. 가장매매를 했다. 갑소유 부동산이 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 가장매매를 통해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어도 등기도 무효고 소유권도 없습니다. 이 등기는 그렇죠. 지워졌겠지만 사실은 이 등기도 무효입니다. 무효고 갑은 을에게 가장 가짜 매매했으니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을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니까 을이 받을래 그러면서 대금을 지급하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행을 했다. 이행기에 이행을 했다. 그럼 이때 새로운 매매 계약을 다시 한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지만 이 이후부터는 을이 그냥 소유자가 된다. 이게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그래서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매매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지금 여기에 무효와 관련돼서 137조, 138조, 139조까지 봤고 이게 이제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이 있죠. 이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은 요거 하나가 한 20분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전체적인 지금 한 3장 정도 되는 걸 제가 한 장의 표로 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와서 다음 시간에 우리 무효행위의 저 유동적 무효 이론과 관련된 판례 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A는 무효지만 B로서 효력이 있고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될때그 효력을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전환의 모습으로 바로 갑니다. 전환의 모습이요. 분류식 행위로의 전환, 그다음에 요식 행위로의 전환에 가에 있는 내용이 있죠. 가에 분류식 행위에서 요식 행위로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거기 분류식 행위가 무효일 때 요식 행위의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으셔야 돼요. 무효인 분류식 행위를 유효인 요식 행위로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걸 써놓으시고요. 요식에서 요식으로의 전환이 인정되는 경우는 맨 밑에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양자로 입적되었을 때 친생자 출생 신고로는 무효지만 입양 신고의 효력이 있다. 그다음에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가 출생 신고로는 무효지만 인지 신고로서 효력이 있다. 이 판례 두개 있죠? 조금 아까 얘기했던 신분행위 판례 두 개요. 그다음에 그 밑에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밑에 없네요. 예, 판례가 없는데. 자, 여기요. 상속의 포기도 뭘로요? 협의 분할의 유효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밑에 하나 써놓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상속 포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협의 분할의 유효로 전환할 수 있다. 상속 포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협의 분할의 유효로 전환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 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법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추인의 요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양쪽 가로 2번에 당사자가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그러니까 알고 해야 된다. 항상 추인은 알고 해야 되고 원인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뒤에 가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도 나와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되고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 가로 2번에 당사자가 무효 원인을 알고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 없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그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도 강행 규정이 존재하는 한 원인이 소멸될 수는 없죠. 하지만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의사 능력을 회복하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만취 상태에 있는 자 의사 무능력자인데 이자가 의사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추인할 요지가 충분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새로운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추인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런 정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오른쪽에 이제 문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보다는 이제 취소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이죠.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간에 나올 가능성이 떨어져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한 판에다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효,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 그리고 법률행위 취소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